These create jobs, strengthen the economy, expand social and commercial networks, save time and energy, and help millions of people achieve a better life. 그것은 공동체를 자라게 하고 직업을 창출하고 경제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상업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조력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성취하도록 만들었다. 교통이죠? 그럼 2번입니다. 3번 갈게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니 얘들아? 이렇게 방금 쌤 어떻게 했어? 요약하고 한 네 줄 정도까지 하고 키워드에 동그라미 쳤죠? 이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책이 깨끗한 거라고 하는 거야. 이게 필요하다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재원아. 어? 이게 있어야 된다고. 뭐가 중요한지 체크를 해야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는 독서가 아니고 독해입니다. 읽고 해결하는 거예요. 어? 글 감상하지 마세요. 문제 푸는 겁니다. 우리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3번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빈칸이 거의 앞부분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읽으면 됩니다. 빈칸 문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The last two decades of research on the science of learning, 여기까지가 주어죠, have shown conclusively that, 앞에서 한번 자르세요. We remember things better and longer if 빈칸. 지난 20년간의 학습에 대한 과학의 연구는 결론적으로 보여주었다. 된 이해를. 우리는 어떤 것들을 더 잘, 그리고 더 길게 기억한다. 만약 빈칸이라면. 그쵸?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요약할래요? 뭐라고 요약할래요? 빈칸 때문에. 이거, 그렇지! 이거, 이면, 더 오래 잘 기억. 그죠? 이게 있으면 더 잘 오래 기억. 그죠? 이게 뭔지만 찾아내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narrow down 하는 거예요. 오케이? 번호야. 아, 번호 했지? 아, 번호 해석 안 했나? 했죠? 그럼 승우. 이것은 가르치는 방법이다. 물리학 교수 에리가 주얼 에이에 연습된. 아니죠, 아니죠. practice 동그라미. practice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연습이라는 단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실행하다. 그럼 여기서는 분사니까 실행 되니겠죠. 그렇죠? 재빈. 그는 하버드 수업에서 강의하지 않았다. Doesn't lecture meet you. 여기서 렉처가 강의하다는 동사로 쓰였네요. 강의하지 않았대요. 그렇죠? 키워드까지는 아니지만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해 보고 읽어봅시다. 재원이 인스테드 별표. 이런 연결을 잘해야 돼요. 잘 캐치해야 됩니다. 대신에 뭘 했는지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서 답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읽어야 돼요. 그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다. 그들의 숙제 읽기. 숙제 읽기에 기초된. 자, 대 가로 여세요. 대 앞에서. 자, 근데 그것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 좋다. 정보의 원천? 그렇지. 을 함께 풀이 뭐죠? 푸시에 반대잖아. 잡아당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원천을 잡아당긴다는 건 뭔 말이야? 생각해내. 얻는 거예요. 되죠? 그런 애들은 require 요구하는 것들이죠. 오케이, 문장 끝에서 가서 다 드세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럼 어디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저쪽에. 응? 그래요, 풀 쪽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거. Ask a question이에요. 오케이? 쌤이 앞에서 강의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대신에 뭘 했다?
질문을 했대요. 어디에 기반해서? 지네들이 찾아온 정보에 기반해서. 그 두 개만 가지면 문제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시를 들었지만 이 교수님이 한 방법이 뭐야? 학생들 어떻게 잘 기억하게 만든 거야? 직접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아무 질문이나 한 게 아니죠? 어떤 질문? 숙제에 근거해서. 그렇죠? 보기로 봐보세요. 1번 They are taught with repeatedly in class. Repeatedly 한 반복적으로죠. 뭔가 반복 얘기입니까? X. Repeatedly X. 이런 단어에 소거하는 거예요. 2번 We fully focus on them without any distraction. 주의 산만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distraction X. 뭔가 산만하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라고. 3번 Equal opportunity. 동등한 기회입니까? 학생들한테 기회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야, X. 거기에 속어. 4번. There's no right or wrong way to learn about topic.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올바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야. 5번 보세요. We discover them.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학생이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그것들을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Ourselves. Rather than. 뭘 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듣기보다는. 그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서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답 찾는 건데 만약에 여기까지 읽었는데 답이 확실하지 않다 그럼 한두 개 더 읽어보면 되겠죠. 우연히 저는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그래 이런 거 몇 줄 쳐야죠. 답을 안 줬대요. 지디 찾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단서가 계속 대신에 그는 학생들에게 작은 그룹으로 break up into 잘라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룹을 더 작게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문제를 풀도 토론 그죠? 그들 사이에서 among themselves 그죠? 토론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오케이 정답 맞죠? 그렇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eventually 결국 nearly 뭔 뜻이죠? nearly 거의죠. 가깝게가 아니고 거의 수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get the answer right 옳은 그 답이 옳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얘들아 거기 get the answer right 있지? 밑줄 한번 쳐봐. 해석 마무리할게. 그리고 the concept stick with them 그거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들이 스틱하면 달라붙는 거죠. 네. 그들한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오래 기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they had to find their own way to the answer. 답으로 가는 그들의 방법을 찾아야만 했기 때문에. 자, 제가 방금 왜 밑줄 치라고 했냐면 이게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자, 이거를 해석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옳은 답을 얻다 라고 영작을 하려면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Get the answer 이렇게 썼겠죠. 맞습니까? 옳은 답을 얻다. 자, 그러면 요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진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옳아서 그렇지.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오형식이야. 그러니까 올바른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 답을 연구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알겠어? 그래서 영작하시오라는 시험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알겠지? 요런 게 고등학교 수영이 아니라 요런 수준이야. 알겠습니까? 자, 정리할게요. 오늘 수업. 자, 오늘 이제 우리 빈칸 들어왔습니다. 빈칸 들어왔고 빈칸 문제는 1, 2, 3, 4, 총 4문제고요. 3점이 한 2개, 3개 정도 달려 나올 겁니다. 유형은 3가지. 빈칸이 처음, 중간, 마지막에 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빈칸이 그 문제의 키워드고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그 글의 중심 문장이라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장을 가장 먼저
읽고 뭐 해야 된다? 요약해야 됩니다. 요약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근데 여러분 아직 못하니까 두 번째 한글로 짧게 요렇게 써놓는 연습을 좀 해볼 거다. 그 다음에 빈칸이 제일 처음에 있으면 쭉 읽으면 되고 중간에 있으면 위아래로 두 문장 정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으면 한 네 줄 내에서 다섯 줄 정도 올라가서 읽으면 된다. 그럼에도 답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읽으면 된다. 그리고 시간을 넉넉히 써도 괜찮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빈칸 문제를 좀 잡아야 돼요. 그래야 등급이 좀 나올 겁니다. 3월에. 오케이. 자, 숙제. 복습노트 3번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복습노트 쓰는 거 보여드렸죠? 지금 제가 이것만 쓰고 넘어가지 않았죠? 어메이지 알겠니? 중학교 때는 이랬어요. 인투이션? 직관이야. 포인트 적어. 끝. 근데 고등학교는 명사, 형용사, 동의어. 동사, 명사, 형용사.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여러분들도 단어 읽기 외우라고. 이 단어가 나오면 exceptional, 뛰어난 이러면은 기억 일주일도 안 가요. 왜 이런 뜻이 나왔는지 동사를 찾아보고 아, 제외하는 거니까 제외할 만큼 잘하는 거구나. 아니죠. 나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잖아. 알겠어?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 좀 들이시고 그 다음에 빈칸 파트는 빨리 안 갈 겁니다. 다섯 문제씩 숙제 내줄 거예요. 다음 파트 수업 빈칸 8, 9, 10, 11, 12 10번까지 그래? 네. 어, 근데 아까 우리 채점 7번까지 7번까지 다 불러줄게. 그러면 11번부터 15번 이거 최근 제일 최근 거 두 개 좀 찾아줄래? 15번 14번하고 14, 15 14, 15 그러시고 답 얼른 불러주고 끝낼게요. 8번의 답은 1번 9번은 1번, 10번도 1번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 일요일로 1시 봅시다.